예, 반갑습니다. 저 안정훈이고요. 제 주제는 링크드인에서 배운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할게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전략,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제품 관련해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해왔고요. 2005년도에 공부를 해서 나오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공부를 끝난 후 계속 이 관련해서 일을 해왔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링크드인이라는 이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링크드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 링크드인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전문직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이고요. 현재 200나라에 넘는 곳에서 이제 4억 명의 유저들이 이제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저희 글로벌 워크포스,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일한 모든 직장인들에게 이제 경제적인 그런 기회를 창출해 주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직장인 정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 회사,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이제 채용하는 채용 정보들, 그리고 그 채용에 필요한 각종 기술들과 스킬,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제 학교나 고등기관들, 그리고 이렇게 4억 명이 넘는 이런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 지성들을 이제 전산화하고 디지털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눌 주제는요, 이제 리더와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왜 하필 스타트업 컨퍼런스에 와서 이렇게 고리타분한 토픽을 얘기하느냐, 특히 지금 뭐 지금 거의 4시가 다 됐는데 좀 피곤하고 좀 졸리실 텐데 이렇게 재미없는 주제를 왜 할까, 그렇죠? 뭐 너무 말랑말랑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너무 소프트하고 뭐 테크와 관련된 것 같지도 않고. 정의하기도 되게 애매모호하죠. 그리고 뭐 말빨 좋으면 뭐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저 역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링크드인에 다닌 지 한 4년 반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조인했을 때는 1,000명이 약간 조금 넘었을 단계에서 회사를 조인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 회사는 10,000명이 넘었고요. 하고 이제 회사 뭐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회사의 뭐 플랫폼과 뭐 사업 뭐 등등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그 거의 10배가 넘는 그런 성장을 경험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혁신적인 기술도 필요하고 또 그 기술을 이용해서 멋진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들을 끌어모으는 게 물론 중요하죠. 그것이 없으면 스타트업, 뭐 IT 기업 이런 게 존재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 폭발적인 성장을 또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조직을 키워 나가는 능력이 정말 이거는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다라고 많이 느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이제 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을 좀 종합해서 링크드인에서 배운 그 리더십에 관한 5가지 이야기를 그냥 짧게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리더십 하면은 뭐 무엇이 떠오르세요? 저는 회사에 맨 처음에 조인해서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뭐 팀원도 생기고 팀을 뽑게 되고 또 뭐 팀장이 되고 뭐 그런 이제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팀원을 계속 뽑고 이제 리더로서는 일을 잘 분산시켜서 더 팀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더 좋은 성과를 빨리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리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점점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좋은 거 맞는 것 같은데, 또 저희 그 사장단들과 회의를 하면서 느낀 게 이것보다 좀 더 무엇인가 있는데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 찾아보면 많이 보실 수 있으시죠. 뭐 마크 주커버그나 스티브 잡스가 뭐 직원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 무엇인가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희 회사 CEO 제프 위너가 이런 식으로 리더십을 정의하더라고요. 리더십은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남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딱 이 그림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보스나 매니저, 그러니까 관리자로서는 어떤 일을 잘 남들에게 시켜서 일을 논리적으로 딱 짜여가지고 남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반면에, 물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거기서는 뭐 다 사람이 머리로 뭐 일을 하는 거니까 논리로서 그냥 일은 말이 되니까 이제 해야지 라고 이제 조직이 움직이게 되죠. 하지만 리더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남들에게 그 논리를 뛰어넘는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열정을 심어줌으로써
특히 확실하지 않거나 모험적인 것에 직원들이나 조직이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용기를 불어주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그러면 이게 진짜 리더의 역할이 남들에게 영감을 불어줄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정의를 했으면은 이제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리더는 이제 그 조직의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도록 이제 정의를 하고 그것이 무엇인 정의를 하고 또 조직의 방향을 이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뭐 사업이건 모든 뭐 일이건 간에 항상 핵심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핵심은 만약 단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니면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 회사, 우리 프로젝트가 정의를 할 수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 정의를 내려주고 그러면 그 정의를 했을 때 또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와 또 투자를 하는 조직의 70% 이상의 능력과 역량을 그쪽에 쏟아붓는 역할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다른 걸 보시면은 아시겠는데 뭐 전략적인 것도 있고 모험적인 것들도 있고 스타트업이나 이렇게 기술 기반 회사들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누가 뭐 맨날 이제 뭐 하던 거 맨날 하고 싶지 않고 새로운 걸 맨날 추구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스타트업인데 그런 걸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죠. 하지만 항상 핵심에 집중하지 못해서 핵심을 놓치면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마저 무너지기 때문에 리더로서는 항상 그 회사와 그 조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또 그 핵심을 또 핵심에 조직에 뭐 온 영향을 쏟을 수 있도록 정의해 주는 거 하고 또 방향을 이끌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또 리더는 그 조직이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장려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두가 달에는 갈 수 없겠죠. 하지만 그 달에 갈 수 있는 꿈을 가지고 또 달에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다면은 또 뭐 저희 뭐 역사에서 인류는 그 노력을 통해서 많은 그런 발전을 보았고 상상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뤄냈죠. 하고 실제로 달에 가기도 했지만 또 설령 가지 못했더라도 또 이렇게 많은 것을 이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큰 꿈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럼 그 조직에서 큰 꿈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리더로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만약에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제 실례인데요. 이거는 뭐 링크드인 공시 자료 잘 찾아보시면 아니면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뭐 아실 수 있을 텐데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모든 이제 구인 정보를 저희 플랫폼에 올리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커다란 비전이 있는데 2013년도에는 저희는 뭐 아무래도 전문직 위주의 플랫폼이다 보니까 뭐 일용직이나 이런 건 아직 뭐 플랫폼에 그런 정보들이 있지 않고요. 2013년도에 30만 개의 전문직 잡 리스팅이 이제 올라와 있었죠. 전문직 되게 화이트 칼라 잡이 30만 개나 있다. 이건 매우 큰 숫자죠. 그리고 뭐 실제로 사업도 거의 이제 두 자릿수 뭐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고 하지만 이제 저희 사장단 회의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구직 정보를 이제 인덱스 시킬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 비전을 실제 리얼라이즈 할 수 있나?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러면은 실제로 하던 뭐 성장률이 막 30% 50% 이렇게 나왔던 사업인데 그럼 그때 분명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었겠죠. 그럼 그것을 더 최적화시키고 더 이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더 큰 꿈을 꾸게 되는 순간 그거 외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기고 아 그러면 뭐 M&A를 해야 되냐 아니면 뭐 새로운 역량을 개발해야 되냐 아니면 인프라스트럭처를 아예 새로 개발해서 더 다르게 생각해야 되냐 등등의 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실제로 그런 테스팅을 많이 해서 2015년도 말에는 이게 뭐 두 배, 세 배, 네 배 사업을 키운 게 아니고 무려 20배가 되는 600만 개의 잡이 이제 저희 링크드인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물론 600만 개가 전 세계 모든 구직 정보를 보다 훨씬 적겠죠. 뭐 몇 천만 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통해 더 큰 꿈을 꿈으로써 이렇게 더 그 꿈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 조직은 조직의 리더로서는 항상 매사에 이제 최고를 요구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저희 회사에는 이게 Demand Excellence라는 이제 단어로 통용이 되는데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왜냐하면 좋은 것은 그 위대한 것 아니면 최고의 것에 가장 큰 적이기 때문이죠. 이게 충분히 좋으면 사람들이 아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는 순간 더 이상 더 발전을 시킬 동기부여도 생기지 않고 그러면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굳이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뭐 새로운 아이디어 생각하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 굳이 그거 힘들어서 지금 충분히 잘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쌓이다 보면은 혁신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또 좋은 결과가 가면 어느 순간은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뭐 영어 표현이 있는데 이제 death by thousand paper cuts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손에 이게 비잖아요. 이제 뭐 종이에서 손에 비는데 한 번 한다고 뭐 죽진 않는데 그게 이제 천 번을 이제 당한다 생각하면은 막 되게 끔찍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되게 언도할 때 되돌릴 수 없는 이미 이제 too late 그렇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만약에 항상 최고를 요구하게 되면 좀 다르겠죠. 물론 직원들은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죠. 계속 더 좋은 걸 요구하니까 좀 뭐 약간 쫀다고 하죠. 근데 하지만 그럼으로써 새로운 것을 계속 더 찾게 되고 또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찾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또 더 좋은 결과를 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결정적으로 조직 전체에 그 약한 고리에서 오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 이거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약한 고리의 그 위험이라는 게 한 뭐 그 쇠사슬에서 그 최대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기에 가장 약한 고리에서 정의된다 라는 이제 뜻인데 항상 자신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 뭐 항상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러면 계속 연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곳에서 나오는 그 약한 고리의 위험을 또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뭐 그런 효과도 노릴 수 있죠. 마지막으로 넥스트 플레이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넥스트 플레이 이거는 사실은 링크드인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고 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만든 단어는 아니에요. 이게 혹시 여기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듀크 대학교가 그 전설적인 농구 팀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코치 K라고 전설적인 이제 농구 코치가 계시는데 뭐 미국 국가 드림팀 국가대표도 그 감독도 하시고 그분이 이제 맨 처음에 쓰신 단어를 저희가 차용하는 건데 요지는 이런 거죠. 아무리 그 선수들이 아주 멋진 플레이를 해서 뭐 슬램덩크를 하던 뭐 아주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던 이제 그때의 상황에 너무 좋아 선수들이 뭐 젊은 이제 대학교 선수들이니까 막 좋아하고 있으면 아 잘했다고 하지만 이제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 플레이 준비해라. 아니면 뭐 선수들이 실수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실수를 했을 때 너무 낙담해 있지 않고 멘탈이 이제 부러지지 않게 이제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고 뭐 얼마 남았다. 아직 시합은 뭐 끝날 때까지 모른다. 다음 플레이 집중하자. 넥스트 플레이.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저희가 쓰기 시작한 건데 회사도 똑같죠. 뭐 낙장 불입이라고 하죠.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죠. 뭐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뭐 좋죠. 하지만 또 나쁜 일이 일어났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거기서 뭐 통곡을 하던 기뻐하던 뭐 그 상황이 바뀌진 않죠. 그래서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로도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물론 승리의 기쁨은 만끽해야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링크드인 잡 포스팅이 600만 개가 올라오면 충분히 저희도 기뻐할 일이죠. 하지만 그 너무 그 기쁨에 도취되어 있지 말고 이제 다음 플레이, 넥스트 플레이를 생각하고 또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실패로도 이어지지 않죠. 아무리 오늘 안 좋은 날이 있고 사업 성과가 안 좋다고 해도 거기서 그냥 교훈은 어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또 넥스트 플레이를 생각하는 결국에는 내일 이기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넥스트 플레이 정신이 이 리더가 갖춰야 할 항목 중에 아주 중요한 조직을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자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영화 마션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 마션에서 나오는 이 대목이 이 넥스트 플레이 정신과 좀 되게 맞는 부분이 이렇게
알맞는 부분이 많이 많은 것은 뭐 전반적으로 스타트업에서도 뭐 와트니 루리니 해서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마크 와트니 이 분이 어떻게 되죠? 그 화성에 고립되죠.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근데 딱 일어나고 보니까 자기 부상을 입었고 그 다음에 뭐 구호가 오려면은 몇 년이 걸리 뭐 운 좋게 구호가 온다고 하면 몇 년이 걸릴 것 같고 근데 또 뭐 음식을 보니까 또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음식량도 없고 그때 만약에 그 현실을 보고 좌절을 했다면 아마 이제 화상에서 죽은 뭐 최초의 인간 이로 이제 기억이 됐을 텐데요. 근데 이 마트니 대원은 그렇지 않죠. 이제 그 사실을 인지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죠. 아 그러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감자를 심어야 된다. 감자가 날라갔으면 뭐 먹는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 계속 문제를 하나 풀고 그 다음 거 풀고 계속 풀다 보니까 이제 지구까지 무사 귀환하게 되는 이런 좋은 행운을 맞이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제가 뭐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다섯 가지 링크드인에서 배운 이제 리더십 또 리더에 관한 역할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것을 적용해서 지금 이제 다음과 같이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스타트업에도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또 그 스타트업에서 리더가 되시고 싶은 꿈을 가지신 분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믿는데 이 방금 한 뭐 레슨들을 이제 바로 적용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다음에 리더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고 제 발표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